부부의 이불 속에서 오는 진흙새. 어느 시골 마을에 젊은 부부가 어린아들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부부 금술이 좋아 아이를 키우면서도 서로의 사랑이 식지 않아 밤마다 사랑을 나누는데 점차 아이가 자라 말도 곧잘 따라하더니 시간이 더 오르고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해진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 아들 눈치를 보느라 부부는 한동안 서로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날도 많이 차니 우리 다 같이 아랫목에서 한 이불 속에 따뜻하게 잡시다. 그래 돌서가 어서 이리 들어오거라. 네 아버지. 남편의 말에 어린아들과 아내가 이불 속으로 쏙 들어와 서로 부둥켜 안고 잠을 청했어요. 어린아들이 금방 새근새근 잠이 들자 기다리고 있던 아내는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이야기했어요. 서방님 주무십니까? 잠이 들려다 깬 남편이 눈을 비비며 이야기했어요. 아직 잠들지 않았소. 왜 그러오? 우리 돌석이 아우 하나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터울이 너무 나면 안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아내가 콧소리를 내면 남편의 품으로 더 들어와 안기며 말하자. 돌석이 깨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러오? 돌석이 깨지 않게 살짝 발치로 옮겨놓고 이를 치르면 되지요. 아내의 말대로 자는 아들을 살짝 들어 발치에 옮겨놓고 부부는 운우의 정을 나누는데 그 행위가 격해질수록 아이는 점점 이불 밖으로 밀려나 아랫목까지 밀려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간밤에 이불 속에서 진흙 밟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당황한 아버지는 애써 기색을 감추고 아들에게 둘러댔어요. 그건 진흙새가 우는 소리란다. 그 새는 언제 우는 건가요? 아들이 다시 묻자. 그 새는 따로 때를 정해놓고 울지는 않는단다. 그런데 그것을 왜 묻는 게냐? 아버지도 아들에게 또 물으니 그 새가 울면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추워서요. 라고 아들이 말하며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미안하여 측은한 마음에 한참 동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밤이 되자 아내가 또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서방님, 우리 둘째 봐야지요. 그러자 남편은 아내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불 하나를 더 챙겨 아랫목으로 갑시다. 우리 돌석이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돼요. 그렇게 따뜻한 아랫목에 아들을 재우고 부부는 마음 편히 사랑을 나누어 결국 둘째를 가지게 되었답니다.